1월 22일 교슈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오늘 2월 14일에 교슈 휴가나다 해역에서 여전히 여진이 발생 중이며 이시가와현 노도지방과 같이 군발 지진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2월 14일 월요일에는 교슈에서 세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고시마현의 오스미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두 번째 지진은 교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세 번째 지진은 교슈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 지진 모두 큰 지진은 아니지만 최근 오키나와 그리고 교슈의 지진이 증가하는 패턴이므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게 보여집니다. 또한 북쪽의 홋카이도와 남쪽의 교슈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교슈와 홋카이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패턴에는 자주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작년 2021년에 일본의 폭설이 내린 후에 동북 지역 후쿠시마에서 2월 13일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동해 남쪽 해역이나 동북 지역 살리쿠 해역의 지진 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